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한미군 부대 누가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USFK는 United States Force Korea, 이제 주한미군 이제 얘기하는 거고, 물론 첫 번째로는 군인. 예, 군인이 당연히 있겠죠. 예, 당연히 주한미군이니까 미군들이 있죠. 뭐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대한민국 군인을 쓴 이유가 카토사라고 했죠. 이게 무슨 약자면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예요. 예. 카투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 군인이니까 이제 미군 중대든 뭐 대대든 뭐 여단이든 간에 거기에 이제 속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카투사 분들이라는 거고, 그 카투사를 또 관리하는 그 주요 모사들도 있어요. 또 그 외에도 군인 친분인데 연락장교 같이 오신 분도 있고, 간호장교가 예, 미군 그 병원에서 같이 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한국 장교분들이나 뭐 부사관분들이 미군 부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이제 복잡한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인데 컨트랙터. 예. 컨트랙터라는 게 말 그대로 컨트랙,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뭐냐?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 이제 의원에서 그 펀드가 이제 국방부로 와서 국방부에서 미션에 필요한 계약들을 공고를 합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뭐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퍼블릭에다 공고를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들은 간에 그 계약을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라 그래가지고, 물론 뭐 대기업 같이 큰 회사,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밖에서 어쩌면 저 전문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General Dynamics, 뭐 Booz Allen, 뭐 Mantech, 이런 식으로 방위 사업체 그러니까 대기업 사이즈가 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이 계약을 많이 따갑니다. 왜? 업체가 그 계약을 따내고 따내는 업체가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군인 신분인 사람 어플라이를 하면요, 예, 고용이 참 잘 됩니다. 방위 사업체, 그 업체가 꼭 미국 업체만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시큐리티 가드를 얘기해 줄게요. 영국의 그 G4S라고 있어요. 그 미 국방부 계약을 따서 그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현지에서 사람을 많이 뭐 뽑아서 거기서 고용한 거 많이, 아니 subcontract 또 다시 그 하청업체를 또 고용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그 G4S라는 그 영국 회사가 그 시큐리티 가드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 미국 업체 소속에 일하는 미국 분들이 한국으로 파견 나가서 일하는 컨트랙트도 있고, 또는 현지에서 그 업체가, 그 미국 업체일 수도 있고 한국 업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국 업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어느 회사나 다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딴 회사들이 주로 현지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 현지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한국 분들도 계신다는 거, 한국 신분에. 그럼 두 번째는 GS, 그 다음에 GS의 약자가 General Schedule인데요. 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공무원 같은 개념이죠.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뭐 GS5, 7, GS9, 뭐 GS11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거죠. 예, 더 페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분야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테리, 뭐 메카닉, 컴퓨터, 뭐 의사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GS도. 이제 usajobs.gov라는 웹사이트에 가면 쫙 나와 있는데, requirement가 미국 시민권자나 아니면 영주권자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있는 거예요, 보직. 예. 스킬에 맞춰서 이제 어플라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KGS, KWB, KSC 약자인데요. KGS는 Korean General Schedule, KWB는 Korean Wage Board, KSC는 Korean Service Corps 얘기한 건데요. KKK 보시죠? 이 K가 다 Korean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Korean을 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국 신분, 그러니까 한국 분들을 고용한 겁니다. 예, 이제 KGS, Korean General Schedule의 약자입니다. 예, 한국 신분의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신분의 공무원.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됩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뷰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인터뷰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entry level은 KGS5라고 합니다. 5가 entry level이에요. 인턴 같은 레벨인데, USFK 웹사이트에 보면은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고. KWB는 Korean Wage Board 약자인데, KGS가 비슷한 건데, KGS 쪽이 뭐 행정 업무 보는 쪽이 많다고 한다면은, 뭐
KWB는 노동에 가까운 일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인테이넌스나 에어크래프트 뭐 리페어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전문으로 고치는 좀더 스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인터뷰할 때. 예, 이제 그걸 꼭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는 KSE라고 Korean Service Corps라는 약자인데 이건 아예 대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대장이 미군 뭐 중령 계급 되는 대대장이 있는데 사점에 원사도 있고. 예, 미군 지휘관 그 대대 밑에 또 18개의 중대가 있습니다. 한국 그 페ninsula 안에 한반도 안에 뭐 대구, 서울, 뭐 평택 다 퍼져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일하신 분들 전부 다 한국 분들이신 거죠. 예, 건물 리페어하거나 그 부대 안에 이제 시설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오늘의 주제 결론은요. 주한미군 부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이 있고 또그 민간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같이 옆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군인대라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예, 군인만 있어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현지인들, 군인들 또그 미국에서 파견 나오신 미국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조해서 돌아가는 공동체계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현지 분한테는 이렇게 아프트니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 무대라고 해서 미국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19만 명이 되는 분들이 같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프트니가 많다라는 거 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arch along.